자, 20초 안에 해당 문제를 풀면은 IQ 140 이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고 있어 갖고요. 영상으로 한번 퀴즈 문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문제는 이겁니다. 직선 두 개만 추가를 해서 식을 완성하세요입니다. 문제를 더 정확히 드릴 거고, 단 여기서 등호 요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. 한 가지 조건이 있죠. 문제는 이겁니다. 자, 숫자 50이 있고요. 그다음에 545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20초 안에 풀어내신다고 하면은 IQ 140 이상을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능력 외에 창의력까지 어떻게 보면은 겸비를 해야만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, 정답을 아시는 분들을 아시는 분들 하단에 댓글로 풀이 과정과 정답을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메인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단에 그 카페 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. 거기에 정답을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정답 보시기 전에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, 여기 안에서 이 직선 두 개를 활용해서 이 식을 완성을 하는 문제입니다.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결과값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